사가 책장 넘기는 소리 톡톡톡톡 맛있는 책 이야기 책과 음악이 함께 있는 온북 TV 수요북구 강남 스타일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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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강남 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사나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사나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나이 밤이 오면 심장이 꺼져버리는 그런 사나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런 너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런 너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빤 강남스타일 Sexual lady oh, Sexual lady oh.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나는 사나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때 노는 사나이 때가 되면 완전히 미쳐버리는 사나이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사나이 그런 사나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런 너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런 너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빤 강남스타일 Sexual lady, oh, sexual lady, oh. 걔는 너, 그 위에 나는 너, 나는 뭐 좀 아는 너. 걔는 너, 그 위에 나는 너. 나는 뭘 좀 아는 너 뛰는 너 그 위에 나는 너 나는 뭘 좀 아는 너 뛰는 너 그 위에 나는 너 나는 뭘 좀 아는 너 Yeah, sexy lady Oh, 오빠 강남 스타 오빠 강남 스타
예, 열화와 같은 박수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곡은 그 슈퍼배짱의 꽃이라는 노래를 부를 거고요. 조금 편안하게 또 같이 이렇게 즐겨주시면 되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면서 노래를 한번 시작할게요. 같이 간단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오, 그대는 나에게 사랑을 심어주었네. 오, 그대의 미소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네. 찬란했던 달빛이 내 가슴을 관통한다. 찬란했던 달빛이 내 가슴을 관통한다. 평화로운 오후에 여유를 느낀 적 있는가. 손 떨리는 심장에 두근거림을 느낀 적은 언젠가.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오, 그대는 나에게 사랑을 심어주었네. 그대의 미소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네. 가사 참 쉽죠? 간단하게.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같이 한번 따라 불러주면서 마무리할게요.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따라 해보실까요?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네.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오, 그대는 나에게 계속해주세요. 사랑을 심어주었네. 오, 그대의 미소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네. 감사합니다. 꽃이란 노래였고요. 예, 오늘 너무 많은 분이 와주셔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때는 제가 항상 이렇게 합창을 시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마이크가 이쪽에밖에 없어서 잘 안 들려요. 근데 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예,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아무튼 다음 노래 그녀의 스모키 불러드릴 건데 같이 해주시면 돼요. 제가 그리 섹시한가요? 어김없이 그녀는 짙은 스모키 화장에 어떡한 건 나를 듣는 강조한 티셔츠 하이라이트 약물에 봉긋한 창백한 선샤인 나를 녹여주네. 강한 듯 애처로운 듯한 런던 포그 같은
Shadow Eyeliner. Oh, oh.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미치게. Oh, oh, oh. 혈압감에 꽉이 상승하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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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Oh, oh.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흥분케. H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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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그녀의 스모키가 되고 싶어. I love you, 스모키. Good 미소는 나에게 주는 조그마 선물인가 다시금 손질하는 리터치는 혹시 나를 의식한 걸까 스모키 화장에 내뿜는 스모킹 숨 막히게 만들어 화장은 지워도 나를 절망시키지 않아 청순 글래머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미치게 오오오오 혈압감에 꽉이 상승하네 오오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흥분케 오오오오오 그녀의 스모키가 되고 싶어 I love you 스모키요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시는 거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오, 오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미치게 오오오오 혈압감에 빡이 상승하네 오오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흥분케 오오오오오 그녀의 스모키가 되고 싶어 I love you 스모키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이제 작가님하고 많은 이야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쇼배짝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수요복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를 찾는 미국 음악기행 떠나라 합니다. 다 버리고 어서 떠나라 합니다. 진짜 여행이란 버리고 떠나서 참나를 찾는 것이라며 지은이는 이 여행기 끝에서 평생에 걸친 음악적 방황이 결국 자신의 발견으로 연결되더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못 만나고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만나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설령 자기 자신을 잠깐 만났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또 그걸 찾아 헤맸다니 그러는데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삶 자체가 무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거는 여행을 통해서만이 충분한 자유로움 속에서 많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시애틀, 뉴욕, 내시빌, 멤피스, 뉴올리언스 등 미국 대중음악의 새 장르를 연 도시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본 기록입니다. 90년 초부터 미국 음악여행을 다녔던 지은이의 회상을 통해 미국 대중음악의 정신과 뿌리에 관한 이야기가 소설처럼 펼쳐집니다. 그 미국은 도시마다 뭐 샌프란시스코가 그 히피즘, 플라워 뮤직이 발전했고 뭐 내쉬빌이 그 고유의 컨트리가 발전했고 모던 포크가 밥 딜런에 의해서 뉴욕에서 발생했듯이 도시마다 그 음악의 발상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태동할 수 있고 그 음악을 품고 있는 도시 만약에 미국에서 음악을 미국의 모든 도시에서 음악을 빼버린다면 아마 그 껍데기밖에 없을 겁니다. 시멘트 덩어리밖에 없을 겁니다. 음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또. 지은이 구자영은 시인, 방송작가, 소설가, 싱어송라이터, 음반기획자. 초등학교 시절 비틀즈에 15세 지미 핸드릭스에 빠져 기타를 잡았고
70년대 전설적인 언더그라운드 음악 운동 모임 참새를 태운 잠수함을 이끌고 80년대 이후 양희은, 이수만, 김창완, 송승환, 이문세, 신해철 등의 라디오 음악 프로를 도맡았었으며 와이키키 브라더스 같은 소설을 낸 전방위 아티스트. 미국 대중음악과 자신의 인생사를 함께 녹여낸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미국 음악 여행을 떠난 까닭은 미국의 음악의 자유, 영혼의 자유가 더 앞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의 그 리듬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그 바람의 리듬이 있어서 살아가듯이, 파도의 리듬이 있어서 살아가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한 고유의 자기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리듬을 찾기 위해서 이 책도 꼭 보시고 여행도 떠나시고 기왕이면 뭐 음악적인 소비를 좀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가 제가 느낀 거는 음악이라는 게 바람이 지구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듯이 음악이 인생의 중심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한번 믿어보시고 자신의 리듬을 찾기 위해서 멜로디를 찾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두고 가수 한대수는 미국 음악 문화의 속살을 보여준다 했고 음악평론가 임진모는 음악의 자유를 여행의 자유와 엮은 상쾌함이라 했으며 소설가 정찬주는 이 책을 읽고 나니 소용돌이치는 생의 감정이 정제되고 행복해진다 했습니다. 자유를 꿈꾸는 자, 진정 나를 찾고픈 독자에게 맞춤한 책입니다. 잘 찾아 떠난 여행 프리스코의 바다를 봤네 평화 찾아 떠난 여행 포틀랜드 나무를 봤네 네, 안녕하세요. 예, 매주 수요일 홍대를 책으로 물들이는 사각사각 톡톡 민재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오시는데 무척 추웠죠. 예, 이 추운 날씨에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수요부콘의 마스코트인 저희 슈퍼배짱이님 오늘도 좋은 공연 펼쳐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요부코는요, 41회 저희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구자형 저자님을 모시고요, 저자님의 책, 싸이 강남 스타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바로 저자님을 모시기 전에요, 잠깐 저자님에 대한 소개 말씀 좀 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에 저자님 지금 소개 간단히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저자님 그 이력을 좀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무려 그 타이틀이 직업이 7개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먼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 이문세의 별밤 또 안성기의 영시의 플랫폼 이수만의 젊음은 가득히 양희은의 꿈의 콘서트 또 송승환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비롯해서 다수의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로 오랜 활동을 해오셨고요. 이외에도 소설 내 사랑 내 곁에 또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행복과 에세이 방금 영상 에서 보셨던 윈드 또 그리고 시집도 안개편지 시집도 출간을 하셨습니다. 또 음반 기획과 제작에도 참가를 하셔가지고요. 구자형이 뽑은 위대한 한국가요 100 또 낯선 행복 제작을 하셨고요. 또 싱어송라이터 기타리스트로서 방금 보셨던 참새를 태운 잠수함의 리더로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앨범도 물론 발표하셨고요. 그리고 2012년 정동문화축제 그리고 101 콘서트 진실은 거리에 있다 음악 감독도 역임을 하셨고요. 현재는 SBS 러브 FM 김대욱의 기분 좋은 밤 또 경인방송 국방 FM 그리고 KBS 한민족 라디오 곽영일의 팝스 프리덤에서 음악 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력만 들어도 어떤 분이실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지금 바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되게 추웠는데 오늘 오시는데 어떠셨어요? 목동에서 한번 요 바로 유니클로 앞에서 두 번 미끈거렸습니다. 그래서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저희 방금 저희 수요부콘의 마스코트인 슈퍼배짱이 공연 같이 들으셨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그냥 음악 평론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굉장히 자신의 그 환상의 세계를 네.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네. 그 환상을 이게 꺼내놓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여기다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 평론가는 그 음악의 요리사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가수는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이죠. 네, 네. 불안하네요. 위치가.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슈퍼배짱이님 어떠신가요? 소감이 어떠세요? 네. 짱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을 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책이 저자님의 이 싸이 강남 스타일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송 작가도 아니시고 평론가도 아니신 저자로 여기 나와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오랜만에 책을 출간하셔서 예, 나오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저는 북 콘서트라는 걸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자와의 대화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도 지쳐갖고, 이제 지쳐갖고, 담담해질 무렵에, 이런 걸 하게 돼갖고, 뭔가 다시 우리가 17살 때나 14살 때 이렇게 막 새로, 인생을 시작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요즘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싸이 강남 스타일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17살 때처럼 네. 다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네. 예. 그래서 너무 예, 신선합니다. 네. 네. 그렇게 의미 있는 네. 책이라고 그치. 저희가 전해 들었고요. 이 싸인 강남 스타일의 책은 그러면 저희가 제목부터도 일단 임팩트가 있고요. 책 자체도 지금 상당히 예쁘게 나왔어요. 과연 싸인 강남 스타일은 어떤 책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싸이가 사실은 참 어마어마한 가수입니다, 사실은. 네. 네. 한 권의 책을 한 가수한테 집중해서 쓸 수 있다는 거는 참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파고 들어가 봐야 뭐 20페이지짜리 가수도 있고 100페이지짜리 가수도 있고 그야말로 뭐 1000페이지짜리 가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한 권의 책을 담을 만한 내용을 그 사람이 갖고 있기가 쉽지 않죠. 근데 네. 싸이는 그런 충분한 걸 갖고 있을 정도로 본인은 7월 15일 강남스타일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스케줄이 한가한 한국의 평범한 가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7월 15일 이후에 이 노래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굉장히 달라졌죠. 달라졌고 패러디만 20만 개가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8억 8천만 개인가 그 정도 돼 있고 이틀 2-3일 안으로 9억을 돌파하고 올해 안으로 10억을 네. 돌파한 다음 유튜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싸이가 위대하기 때문이고 그 위대한 네. 이유는 그동안의 위대함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위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기가 잘나서 큰 동상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위로하느냐, 그게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싸이의 말춤을 전 세계가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네. 같이. 근데 그걸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아랍 스타일은 또 네, 아랍 네. 스타일로 하고, 뭐, 너무나 다양한 그 패러디가 있죠. 그래서 세계의 민요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최초의 네. 세계 네. 민요고.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인권의 증진, 그리고, 사람의 가위 눌림이라고 그럴까요? 그 찝찝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네. 세상이 잘못되는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좀 고쳐주지 않나, 이렇게 그 정치에 주로 기대해왔는데, 이제 문화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 선언했죠. 그게 굉장한 주요 테마로 돼서 팝의 핵심, 락과 힙합은 그거의 그 선언을, 노예 해방 선언을 실제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오고 싸우고 네. 네, 노래해오고 그랬었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몇 명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비틀즈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섹스 피스톨즈도 있고 뭐 MC 해머 뭐 이렇게 뭐 마이클 잭슨 있는데 저는 아무리 양보해도 싸이가 그 음악 혁명의 역사에서 아무리 양보해도 10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책을 네, 썼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높이 또 평가를 하시니까 책을 출간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기간을 좀 되짚어보면 이 싸이가 이제 그 빌보드에서 1위를 하고 이렇게 또 유명세를 타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불과 한 3개월 정도? 한 뭐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책 집필하시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집필하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이게? 한 3주 걸렸어요. 제가 생각해도 예. 참 신기한 게, 그래서 이 서문 앞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구장이가 네. 쓴 게 아니고, 이거는 그분이 오신 것 같다, 네. 이렇게 썼는데, 정말 그, 황홀하게 미친 듯이. 네. 네. 폭풍 집필을 하셨던 네, 거죠, 사장님.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담아 주셨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집필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싸이와 싸이 음반 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방청분들한테 한번 짚어 주시겠어요? 그래서 네.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그 곡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강남 스타일은 그 유럽 풍의 일렉트로닉 사운드죠. 그래서 리듬이 그래서 네. 그지 홍대 앞에 클럽들에서 네, 네. 뭐 그전에 테크노라고 그랬죠. 그런 그 테크노 이 일렉트로닉 리듬으로 그 바탕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일렉트로닉은 그동안 어떻게 이제 진행이 해왔냐면 누가 더 세련된가, 누가 더 몽환적인가, 그런 쪽으로 갔었어요. 약간 이게 환상적이고 뭐 그런 걸로 갔었는데 그 유럽풍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사실 락과 힙합이 이제 주 에너지죠, 사실. 근데 특이하게 그 일렉트로닉 유럽 거와 미국의 힙합 거 락을 그 싸이가 강남 스타일에서 섞어 버렸어요. 네, 이건 세계 그렇군요.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이게 뭐 달걀을 깨트려서 세웠다고 그러듯이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일렉트로닉과 이거는 전혀 섞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네. 서로 반모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관심 없었어요. 쟤들은 왜 저렇게 흥분해서 설치나 네. 일렉트로닉이 볼 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쪽에 이 힙합이나 락에서 볼 때는 쟤들은 왜 저렇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네,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 두 개를 합한 데다가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고유에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그 판소리라든가 민요라든가 그 한국 소리가 굉장히 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점령을 안 당할 것 같아요. 네. 이 나라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강렬한 게 있어갖고 그 사람들 마음속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폭발하기 시작한 네. 거죠. 예. 싸이를 통해서 발현이 됐다고 그렇죠, 좀 네. 보시는 거죠. 네. 그 일렉트로닉과 그 힙합과 힙합을 네. 그 두 가지를 쪽에, 믹스 섞는다는 네. 게 쉬운 네. 작업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힙합을 네. 일렉트로닉에 넣으면 일렉트로닉이 그
몽환이 깨지죠. 네. 그리고 그 또 저기 힙합과 락은 일렉트로닉을 받아들이면은 뭐라 그럴까요? 안이해진다 그럴까? 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거를 싸이가 완전히 비빔밥을 만들었어요. 네, 네. 아주 멋진 비빔밥을 네, 네, 네. 예,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면 그 이 강남스타일 외에도 싸이가 또 많은 곡들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이번은 또 6집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책에서 소개하셨던 뭐 그 전에 이제 싸이가 발표했던 또 좋은 곡들도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난장 브루스라는 노래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고 그 거기에 보면은 강변에 한강변에 아마 뭐 압구정동 그 둔천이라고 그러나요? 고수부지라는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 약간 늦은 오후부터 술을 마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네. 그 지나가는 그 한강 다리를 지나가는 자동차도 보고 서서히 그 강남의 불빛들이 켜지는 걸 보면서 싸이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싸이도 굉장히 부동산도 160억의 부동산을 네. 갖고 있고 뭐 집안도 뭐 잘 살고 그랬지만은 그 정도보다 더 훨씬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솔직 담백하게 나오죠. 그래서 뭐 심지어 그 해지면이라는 노래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판사 검사들에 네. 대한 질타가 나오고 돈밖에 모르는 남자들 얘기가 나오고 그런 남자들을 쫓아다니는 여자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싸이의 그 풍자와 비판은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네. 희한하게 그런 분노와 저항에 관한 락과 힙합이 갖고 있던 그런 음악을 해오다가 강남 스타일에서 그 분노의 에너지를 빼버리죠. 그리고 네. 해학이라는 네. 이건 거의 저 세상에는 해탈이라고 생각해요. 해탈이고, 그러니까 예수부터 시작된 그 혁명과 그 부처의 해탈, 네. 그거가 이 싸이의 해학으로 강남 스타일로 소통 융화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싸이 강남 스타일은 싸이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스타일이기도 하네요. 기존에 이런 분노 그런 부분을 좀 제외를 했다고 하면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또 큰 사랑을 받는 그 게 아닌가. 예. 분노가 굉장히 중요한 석유가 있어야지 전기가 들어오듯이 네. 음악에 불이 켜지려면은 락이나 힙합은 락이나 힙합의 음악에 불이 켜지려면은 분노가 필요했어요. 아, 저항이 네. 필요했고 근데 싸이는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해악을 가져다 쓴 거죠. 네, 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대중들한테 네, 예,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그 싸이 강남 스타일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곧 보실 텐데요. 그 지금 뒤에 보시는 게 이제 싸이 빌보드 유리하고 있는 그런 화면이고요. 여러분도 흔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 화면들은 이제 그 해외 이 팬들이 이 싸이 강남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이 그 싸이 말춤을 다들 패러디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네. 정말 재밌는 그런 많은 패러디가 많이 나왔었죠. 예. 지금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가수 김범수 씨가 한 기사에서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싸이가 이번에 해낸 걸 보니 뭐 자기도 용기를 갖게 됐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이렇게 해외에서 반응이 뜨거운 이유가 또 뭐라고 또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MC 해머라는 그 힙합 래퍼가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죠. 그 힙합에 정말 대중화 시켰던.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상에는 음반과 노래 히트곡이 있지만은 그 노래와 춤이 연결된 사람은 네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네. 그게 이제 그 마이클 잭슨 이전에 60년대
그 흑인들에 대한 그 자부심을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 음악을 통해서 부르짖었던 제임스 브라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마이클 잭슨, 그리고 MC 해머, 그리고 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세계에는 딱 네 명밖에 없다고 그가 와우.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메리카 뮤직 어워드에서 같이 그 콜라보레이션 공연하면서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MC 해머가 바보가 아니죠. 왜 그런 그거는 정말 확신에 찬 얘기고 맞는 얘기죠. 네. 그리고 시카고의 뭐 How to Say I'm Sorry를 작곡한 데이비드 포스터라고 뭐 휘트니 휴스턴, 마이클 잭슨 프로듀서하고 뭐 세계 최고의 음악인이죠.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데 그 사람이 지금 세계 최고의 음악은 싸이다. 네. 강남 스타일이다. 네. 그 최초의 세계적인 노래라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융합한 최초의 노래이고 드디어 미국의 작곡가들이 K-POP 스타일로 곡을 쓰기 시작했다고 네. 고백을 했죠. 예. 아주 큰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조금 다른 게 기존에 이제 저희 K-POP 한류 스타들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그 과정이 그 탑다운 방식이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기획사나 뭐 이런 힘으로 먼저 그 해외 시장을 좀 개척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그 싸이 같은 경우는 기존과는 다르게 먼저 그 대중들한테 먼저 인정을 좀 받았어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유튜브 스타죠. 예. 네네. 물론 이렇게 시대를 좀 잘 타고난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그 저희 한국의 이런 대중 문화계에서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말하자면 그동안에 음악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곡이 하나 나오고 방송이라든가 매체를 통해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등등 해갖고 거기에서 지지를 해주고 그걸 또 소비한 사람들이 또 뭐 계속 인기가 상승하고 이렇게 됐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자면 소비자 직거래 시장이 열린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영향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에도 있었지만은 그 싸이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철학과 정신을 강남 스타일에 녹여냈고 아마 그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커. 예. 네, 네. 그 우리가 태어날 때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왜 태어났는지 모르듯이 싸이도 그렇게 태어난 거죠. 갑자기 네. 세상에서 유튜브 스타로 태어난 건데 저는 이 직거래가 너무 그동안의 상업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실력 있는 가수들이 많이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정말 영혼의 가수들이 득세하는 뭐랄까 그런 사람들이 슬프게 죽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네. 않나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싸이 말춤을 많이 이제 패러디를 좀 하고 있잖아요. 저도 말춤을 딱 처음 봤을 때 이게 멋지다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반응을 좀 보였었거든요. 저자님은 말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역시 그 4분 15초인가요? 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 써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 네. 그때 이제 그 웃음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아직 사실은 싸이에 이거 뭐 개정 증보판이라든가 뭐 2권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기회가 생긴다면은 네. 그 뮤직비디오를 아마 그 분석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이거는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그 안에 엄청난 뭐 비밀이랄까 네,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즉흥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노홍철이가 네. 그 뭐 더러운 댄스라고 하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다 즉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분명히 굉장히 의미가 있죠. 무슨 마력 같은 게 좀 네.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자님의 2탄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저자님께서는 아까 말씀 좀 드렸는데, 싸이 처음 나올
그때부터 팬이셨다고 쭉 지켜보셨다고 얘기를 네. 좀 들었어요. 싸이가 정말 처음 나올 때 새라는 곡으로 이제 방송에 나왔잖아요. 저는 그 정말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랬거든요. 비주얼도 그렇고 노래도 네. 그렇고 또 특히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끝나는 춤 포즈도 그렇고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저자님이 보시는 그 싸이만의 특별한 매력? 그런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한국 음악의 네. 주요 인물들은 예를 들면 뭐 그 사회참미 노래한 윤심덕도 있고 고복수도 있고 남인수, 뭐 이난영, 뭐 이미자, 최희준, 뭐 배호, 그리고 양희은, 조용필 이렇게 쭉 오는 게 있죠. 그리고 나훈아 남진 씨도 있고 그런데 정말 서태지도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서태지 그 한 큰 가수나 아티스트의 힘이 보통 10년 이상 끌고 가거든요. 네. 근데 그 나머지는 소녀시대까지는 사실 서태지의 이야기예요. 서태지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근데 누군가 그거를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누가 좀 바꿔놓지 않았나 기다렸었는데 싸이가 네. 새를 딱 네. 부르고 나오는데 아, 드디어 바뀌겠구나 생각했어요. 때마침 이제 지루함이 달라지겠구나 했는데 네. 그게 자리를 못 잡고 결국 Right Now, 2010년 Right Now에서 그의 음악은 완성이 됐고 그리고 다행히 그가 그 음악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프로그레시브나 이렇게 좀 더 세련된 쪽으로 가는데 욕심 안 내고 다시 유턴했죠. 그래갖고서 50년대 락앤롤 같은 그런 쪽으로 갔고 아주 단순한 걸로 갔어요. 그래서 그 강남 스타일로 간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 단순함으로 네. 간 것이. 그래서 서태지가 92년에 나왔거든요. 20년 만에 서태지가 물러나고 네. 예, 가요사의 왕권은 싸이로 넘어간 거죠. 아, 네. 예. 정말 어마어마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가수인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저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싸이의 6집까지 나왔는데 많은 곡들 중에서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싸이가 들으면 좀 배신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박정현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네. 어땠을까? 그게 네. 여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 예쁘게 그리고 아주 멋지게 잘 부른 것 같아서 그 노래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아 박정현이 피처링한 어땠을까요? 예, 그렇군요. 들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네. 다음번에 네. 예, 정하도록 하고요. 그 이 책이 나온 이후에 혹시 그 싸이 씨와 만남을 하신 적이 있나요? 책이 나왔음을 알리시면서. 예. 싸이와의 그 인터뷰를 시도를 하려다가요. 네. 그냥 이번엔 강남 스타일이라는 음악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싸이의 인간적인 면모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이게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콘서트 나오면서 이게 뭐 아 쟤 어땠었어 뭐 저 가수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도 시청하고 콘서트도 갔었고 잠실 네. 콘서트도 갔었고 뭐 수원여대도 갔었고 꽤 쫓아다녔습니다. 기자회견도 갔었고 그랬는데 그 열광적인 분위기를 이 책에 빨리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인터뷰보다는 인터뷰는 아마 차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싸이 씨도 이 사실을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또 제가 듣기로 또 이 책이 그 번역이 또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부분은 어떤 군사 비밀인데. 네. 저희가 비밀을 네. 잡았습니다. 여기 그 와 계신 분이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 네. 네. 그런 등등의 그 한국 문학을 해외에 많이 소개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지금 해외 쪽으로 해외에서 책을 찾고 있었대요. 아 싸이에 대한 네, 싸이에 대한 책을 네네. 찾고 있었대니까 그 벌써 뭐 지난 그 가을쯤에 그랬던 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맞나요? 이구영 대표님? 저 진짜 그 이 책이 해외로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그 굉장히 애써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구영 대표님 손 한번 들어주시죠 잠깐만. 네. 또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싸이 네. 강남 스타일 네. 예, 그 책을 만드신 그 시간 여행 아, 네. 출판사 대표님이신데 네. 그 두 분을 위해서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싸이의 인기와 함께 책이 널리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1부의 마지막으로 저자님께서 이 싸이 강남 스타일을 집필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윈드라는 게 나왔는데 제가 미국 여행하면서 어느 집시인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집시인은 저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었어요. 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파란 불이 들어오면서 저 글로 건너와서 호텔로 가야 돼요. 시애틀의 마지막 밤이었는데, 근데 그 거기 집시인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동전을 다 모았어요. 네. 내일 가니까 이 동전을 다 저분한테 드려야겠다. 네. 동전을 다 모았죠. 꽤 수북했어요. 그 파란물에 들어와서 건너서 제가 그분한테 그 동전을 이렇게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받으시면서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인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순간에 고마워요. 제가, 네. 저 나름대로는 그 큰 깨달음, 해탈 같은 걸 얻었어요. 뭐 왜 그랬냐면 그분이 그 웃음이 뭐냐면,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이런 거였었어요. 아, 네. 고맙다는 네, 웃음이 아니고. 말은 아니고 네. 웃음인데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가 그때 남보다 잘나지도 않았는데 우월해지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며 살았거든요. 예. 열등감 때문에 더 그랬을까 아마. 근데 그게 딱 부서진 거죠. 아 우월하게 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너답게 정말 너를 찾아서 그게 인생이다. 이런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예. 그래서 싸이의 음악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B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남보다 잘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내가 즐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공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네. 즐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 그리고 싸이는 스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죠. 예. 아주 심오한 메시지. 말이 되나요? 네, 심오한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싸이 강남스타일 구자영 저자님과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책에 대해서 저희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다면요. 저희가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저자님과 특별한 인연으로 저희 수요 북콘을 예, 찾아주신 그 이상호님과 함께 할까 합니다. 그 팝 저널리스트시고요. 여행 작가세요. 또 게다가 또 저희 수요북콘과는 어마어마한 인연으로 네, 저희 수요북콘을 처음 또 기획을 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무대로 지금 이상호 저자님 모실 테니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운데 여기까지 오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네. 원래 매주 와야 되는 건데 네. 그 한동안 못 왔었지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게 된 수요북콘에 참석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뭐 그동안에 이게 30몇 회가 지나서 네. 40회가 됐다고 네, 41회예요. 예. 네. 그 까마득한 날이었는데 그 기분이 굉장히 좋죠. 네. 기획을 한 네. 사람이고 또 실질적으로 사실 수요북콘의 첫 번째 네. 콘서트가 물론 샘플처럼 했지만 저여서서 더 의미도 있고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구자영 씨께서 직접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놀라기도 했고 아니 비서가 없어갖고 네. 직접 전화 아니 네. 그렇게 사람이 없나?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친하시니까 직접 연락을 하시고 싶으셔서 네, 그러신 거죠? 그 의외로 저랑 그렇게 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얘기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상호 씨라면은 그래도 나를 좀
망신 안 주겠구나 네. 그 생각으로. 아, 네, 특별한 인연 네. 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책을 이제 집필을 하시는 거를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 전혀 모르셨고요. 책 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책 나왔다는 얘기 듣고. 네. 뭐 첫 번째 반응이 그랬죠. 누구야? 어느 출판사야? 참 답답하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그 두 가지 이제 감정이 며칠 동안 이렇게 중복이 됐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 첫 번째 그 감정은 그 싸이가 조금 그 불편한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김장훈이라는 네. 가수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김장훈이라는 가수는 저하고 좀 그 좀 아, 친분이 가까운, 좀 있으시군요. 그런 네. 친구여서 제가 그 겉도 속도 잘 아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제 그 사건의 정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도 많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유추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그 이제 그 전체적인 그림을 좀 이렇게 봤었는데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 손이 그 팔이 안으로 굽는 거여서 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싸이의 그 갑작스런 인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곱지 않게 보인 면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애써 좀 무심한 척 했었고 그 조금 시간이 흘러서 그 이제 싸이가 한참 뜨고 미국을 가고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피날레 무대를 제가 봤었는데요. 네. 가슴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음악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음악하는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객관적인 그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게 직업이 되나서 그렇게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구나 했는데 그 MC에머가 어떤 스타입니까? 그 무대를 보는데 저는 MC에머를 좀 유심히 많이 본 편입니다. 근데 정말 그 무대에서의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 동양에서 온 그 가수를 대하는 그 네. 세계적인 스타의 세계적인 뮤지션의 그 마음과 자세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좋은 기분과 그 쓸쓸한 기분이 있었던 찰나에 이 얘기를 듣게 됐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제가 또 좋아하는 선배님이 쓰셨다고 했고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이분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책은 그러면 읽어보셨나요? 네. 소감은 어떠신가요? 서점에서 잠깐 네. 들춰봤고 네. 그리고 서점에서 저도 뭐 책 만드는 사람이라 그냥 이렇게 목차 보고 봤을 때 뭐 기획이나 구성이나 이런 거 보지요. 네. 이렇게 만들었구나. 네. 재밌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부장 씨 만나서 책 받았습니다. 네. 직접 사인도 받고 네. 열심히 읽었지요. 그 싸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그 대중음악계에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구자영 씨니까 하는 얘기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기자 생활을 했지만 그 싸이에 대한 우리나라 그 대중음악 평단의 평가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지금은 좋게 말해서 뭐 B급 정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냥 뭐 별 볼 일 없이 그냥 저 좋아서 하는 그런 뮤지션 중 하나 좀 이렇게 저급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싸이를 다루는 싸이를 정확히 다루는 그런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를 뒤집으려고 하면 참 낯간지럽겠죠. 네, 조금 기자들도 오그라드는데요. 네, 그랬을 네. 겁니다. 그래서 싸이가 이런 성과를 낸 이후에도 그렇게 그 기사가 아주 객관적이고 또 이렇게 우호적으로 다른 기사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아 이분이 참 그냥 쉽게 편하게 쓰셨구나. 그냥 이렇게 말을 막 생각나는 대로 주절주절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네. 그게 평소에 대중음악계에 있으면서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그 여타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때 해왔던 구자영 씨의 그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충분히 느꼈습니다. 저자님의 스타일이 가장 잘 살아있는 책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저도 읽으면서 되게 저자님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만큼 이제 쉽게 좀 읽힐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 직접 저자님께서 45분 만에 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예? 45분 만에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두세 꼭지는 네. 힘들었대요. 그래서 덮어놨다가 그 다음날 읽는데 네. 정말 자기 말로 뭐 진짠지가 지금 어쨌든 45분 만에 네. 끝까지 독파냈다고. 네. 네, 그만큼 읽기도 쉽고 예, 재미도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직접 이렇게 또 전화를 주셔서 초대 손님으로 초대를 한 만큼 두 분의 인연이 좀 각별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알게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알게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제가 84년도부터 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알았죠. 근데 조금 남다른 인연이 있어요. 네, 네. 그, 아시다시피, 이 구자영 씨 이 집안이 문화계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형제들이 다 그렇고. 근데, 처음 알게 된, 저는 기자였고 작가였죠. 그것도 아주 유명한 작가였죠. 네, 네. 저는 이제 햇병아리 기자였을 때 그러다 이제 차츰차츰 저도 조금씩 이름이 나고 그러면서 충분히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도 오히려 그 이 구자영 씨의 형제들하고 저는 되게 친했어요. 네. 그 사석에서는 제가 형님이라고 하는데 구자영 씨와 저와의 사이에 그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을 제가 아주 이렇게 친형처럼 모시고 이렇게 그 같이 잘 자주 만나고 뭐 일에 관한 것이든 무엇이든 두 사람이 비슷해 상의하고 이러는 네, 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늘 만나면 늘 얘기가 있으면서도 못 뵀다가 한 10년 만에 뵀어요. 네. 굉장히 놀라운. 그러니까 거의 90년대 후반에 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구자영 씨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분들하고 저하고 교류하는 분들이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것도 좀 특별한 인연 같습니다. 네, 안 지는 오래되셨는데 네네. 만난 시간은 또 길진 않으시고 그런 만날 다행이죠. 네.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렸어요. 네. 왜냐하면 좀 성향이 비슷한 부분도 좀 있다고. 네.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요. 저는 주로 이제 어른들을 모시고 이렇게 기자 생활을 좀 했는데 어른들한테 제가 귀염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어른들이 자영인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왜요? 왜요? 제가 이런 질문 많이 했었는데 만나면 그 헤어나올지 모를 네. 것 같아. 뭐 이런 그런 말씀들을 네. 그분들은 진담이었는지 농담이었는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니들은 똑같아서 네. 뭐 기분 별로 안 좋으십니까? 좋습니다. 좋은 얘기만 하고 계신 거죠? 네. 아, 네. 이만큼 두 분이 좀 많이 닮으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상호 씨는 그 C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C, 락 네. 잡지였어요. 락 잡지를 발행했었어요. 그 정도. 네. 그 C. 네. 아마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계속 사실 아파트가 없어졌어요. 네. 그 C라는 잡지를 발행. 그 대중음악계에서. 전설인가요? 혹시 네. 그 이야기는? 전설이죠. 네, 유명한 그, 이야기군요. 네, 아는 락, 사람만 아는. 네, 락을 네.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네. 전인권, 신해철 등등, 그 한국의 락커들은, 이렇게 잘 된 락커들은 이상호 씨한테 아파트를 빨리 하나 사줘야 돼. 네. 내가 생각할 때.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전설적인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이 너무 닮아서 또 아니면 달라서 닮았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뭐 있는 두 분만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이상호 저자님? 네. 글쎄 너무 그 만난 저 실질적으로 알고 만날 때까지 시간이 있었지만 만나고 나서는 너무 많은 그 일들이 있어서 네. 참 너무 많이 있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나긴 네. 해요. 근데 조금 아까 그 이제 제 주변에 어른들이 이렇게 말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농담처럼. 근데 그런 것 같아 지나고 나니까 그 대중음악계에서 그 하고 싶은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그걸 꿈으로 갖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일과 직업과 꿈과 희망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근데 저는 비교적 그거를 해왔던 편이고 또 구자영 씨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네. 뭐 이런 아마 그런 우려의 그 생각들이 아니었었나 네. 이런 생각을 요즘 하는데 에피소드는 아니고 참 좋은 기억이 저한테 하나 있습니다. 그 조금 아까 꿈 얘기도 했지만 세상을 살면서 뭐 이 나이에 꿈 얘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스물 몇 살인데 어머 전혀. 저희 아들보다도 네. 제가 꿈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저희 조카보다도 그 이렇게 말로 뱉어내는 꿈 얘기는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옆에 계신 구자영 씨하고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가 저희들의 주 활동 무대였는데 만나서 꿈 얘기를 하고 뭐 하늘 얘기라고 별을 보고 뭐 바람 구름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던 뭐 그런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그 어떤 사람은 저거 히피를 마지막 히피래요. 네. 어느 가을 날이었는데 그 기억은 참 남아요. 어느 40대 중반의 어느 가을 날이었을 겁니다. 여의도에서 그 점심 식사를 하자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MBC에 있는 어느 국장님인지 부장님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엄경처럼 바바리 코트 멋있게 네. 입고 다니는 그런 부장님이셨는데 여의도 역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자고 그래서 이제 나갔죠. 근데 청국장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MBC에 계신 그 부장님하고 부장 씨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서 제가 제일 어리죠. 청국장을 먹는데 저는 그 청국장을 처음 먹는 아, 그때가 날이었어요. 처음이셨어요? 그래서 네. 어른들이니까 그냥 네. 그냥 한번 먹어보자. 제가 음식을 좀 많이 저 가리는 게 많아서 근데 괜찮다고 해서 청국장을 먹었어요. 좀 힘들게 먹었지요. 그래서 그러면 청국장을 먹었는데 그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49반이 되고 50이 넘으면 청국장이 땡길 거야. 네. 지금부터 시작해봐. 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이제 성함도 알고 아는 분이었지만 직접 뵙기는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분하고 저하고 그 구장 씨하고 셋이 그 낙엽지는 거리를 네. 산책을 했어요. 네. 제가 점심을 먹고 우리 산책할까? 이런 얘기를 듣고 산책을 했던 기억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가을이 되면 또 청국장을 보면 그 뭐 50대 후반이었나 그렇겠죠? 50대 후반의 중년 남자와 50대 초반에 40대 뭐 이렇게 중반에 이런 그 세 사람이 그 낙엽 밟으면서 점심 시간 이후에 뭐 30분 이상을 네. 그 여의도를 이렇게 걸었던 그런 기억이 다른 어떤 그 에피소드보다 네. 좋은 기억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멋지시네요. 든든하게 이제 청국장으로 배를 채우고 이제 멋지게 안 먹은 것처럼 낙엽 밟으면서 산책하시고. 그때 청국장 맛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처음 드셨는데? 그 이후로다가 거기는 정말 냄새가 네. 안 났고 네. 그 이후로다가 청국장 아주 잘 먹습니다. 네. 그때 시작하시길 잘하신 것 같네요. 네. 두 분과 음악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두 분한테. 근데 두 분이 혹시 그 같이 그 만드신 아니면 같이 참여하신 공연이나 뭐 이런 작품이 혹시 있나요? 그 이제 구장 씨하고 저하고 어떤 음악이나 음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빼놓을 수 없는 기억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밴드의 네.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최훈이라는 기타리스트인데 원래는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아니었죠. 그분은 그 전인곤 씨하고 들국화 초창기에 같이 음악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네. 전인곤 씨가 그 저기 학교를 가끔 가셨잖아요. 네. 학교 가시면 제가 바빠지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그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네. 그 편지를 늘 써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한테 주는 그 탄원서 쓰는 일을 제가 네. 많이 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 사모님이 저희 사무실에 늘 와서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늘 가시고 매일. 근데 저는 정말 그 좋은 마음으로다가 정말 그 솔직한 마음으로다 쓰는데 그 학교에서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술 한 잔을 대접하겠다고 해서 어느 집을 데리고 간 게 그 여의도에 있는 한 저 라이브 클럽이었는데 그 클럽에서 그 어떤 밴드가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계셨던 분이 그 지금 와이키키 브라더스 밴드가 된 그 최훈이라는 기타리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의 후배가 그 명필름의 그 영화를 만든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영화를 네. 만든 거기 제작자였고 이제 임준래 감독하고 연결이 되고 막 이렇게 되다가 그땐 팀이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구장 씨 같이 만나서 급속도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네, 전개가 되면서 그분이 이렇게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제도권 음악계로도 올라오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그리고 다른 뮤지션들과 많은 작업도 같이 하고 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또 애를 많이 쓰셨던 분이 부장 씨입니다.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책을 냈고요. 네. 그 기타리스트가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모델이었어요. 스토리 모델이었죠. 그래서 책을 내게 됐고 사실 오늘도 이 책에도 잠깐 언급이 돼 있어요. 언급이 돼 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그 저희가 잠깐만 그 지금 작가님께서 관객분들한테 주실 선물을 마련을 했다고 하세요. 근데 어느 분이신지는 안 알려주셨어요. 어느 분이신가요, 저자님? 오늘 뭐 네. 800일이 됐다고 두 분이 네. 괜히 장엄하지 않습니까? 800일. 네. 800일이면 700일도 아니고. 지금 몇 년이 된 거죠? 800. 네, 어마어마하신 커플이시네요. 네. 싸이 그 강남 스타일이 8억
8천만 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어떻게 이거를 그 원북 TV에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전해달라고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요, 저자님? 이게 보니까 운동화끈 고정시키는 클립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아, 예쁩니다. 네. 네. 출판사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어? 저희가 그게, 지금 그냥 바로 전해드릴까요? 그렇죠. 네. 말춤을 한번 보고. 단 말춤을 보여주셔야 네, 전해드린다고 보이죠. 합니다. 네. 아니, 나긋나긋하게 네. 말춤 제대로 때릴 것 같아. 지금 춤이 막 마렵지 않아요? 지금? 근질근질할 것 같아. 답답하고. 자세를 잡아야 돼. 해봐요. 여기 가운데로 나와서 보여주시죠. 아, 보이세요? 오, 야.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네. 뻔했는데요. 네. 멋지십니다. 네. 즉흥에서 또, 그만큼 싸이 인기와 정말 크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은 지나갔고, 그 이상화 저자님께서 알고 계신, 저자님께서만 알고 계신 지금 구자영 저자님의 또 인간적인 모습, 여기서 꼭 밝히고 싶은 좋은 인간적인 모습이 있으시다면, 예. 그,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상반된 그 모습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누스 매력인가요? 네. 제가 아까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하는 할 수 있는 분들은 많겠죠. 근데 하는 거의 유일한 선배인데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네. 어린 왕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냥 어린 왕자처럼 늘 살고 그냥 그냥 좋은 시절에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고 그냥 이런 그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런 각박한 현실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사실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3주 만에 네. 또 집필을 하시고 근데 이런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이분은 이런 모습만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근데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거든요. 네. 여기 슈퍼 배짱이 네, 있지만 네. 너무 부지런한 배짱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때 그런 그 일에 아주 최전선에서 이렇게 막 만나게 되면 네. 막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제 사람이 보고 싶은 모습만 그 보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가 보죠. 근데 그 여기 선배님이나 저나 그 꿈이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잘 못 하잖아요. 네. 네. 아파트 특히 네. 이제 특히 그런 그 접점에서 만날 때가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기 맞으면 꿈하고 비슷하고 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명분이 있는 일이라면 그냥 하자가 돼버리니까 네, 네.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고난의 세월을 네. 맞기도 하죠.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런함이 근데 굉장히 참 그 배우고 싶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좋은 점은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네, 네. 유일한 선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그 저자님에 대한 칭찬을 후배분께서 늘어놔 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이런 후배분인지 알고 계셨던 거죠? 예. 그 뭐 살기가 세상이 뭐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들 이렇게 꾸려를 가는데 우리 이상호 씨는 뭐 저를 가장 걱정하게 하는 후배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상호 씨가 그 말하자면 공동체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근데
자기 개인 뭐 사생활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가 반전이 있을 때 오히려 그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뭐 이상호 씨의 꿈들이 반전을 이루는 그런 새로운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두 분의 그 이야기에 추운 날씨가 더욱더 추운 날씨에 여기가 더욱더 훈훈해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쉽지만 그 이상호 저자님과는 여기서 좀 대화를 마치고 다음 또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들어가시기 전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낭독을 저희가 매일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선호 저자님께도 저희가 낭독을 좀 요청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 좀 읽어주실 건가요? 네. 아, 그 주문을 받고 굉장히 네. 고민했어요. 근데 전부 싸이 얘기여서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읽었으니까 아 그냥 요 대목 하면 되겠다 그 생각한 게 있습니다. 네.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에 이런 말이 나온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치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 할 것이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풍악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고맙습니다. 네. 문화에 대한 구자영 씨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감히 김구 선생님하고 비교를 했지만 이 문화에 대한 그 철학이나 가치관을 가장 확실하게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 요 대목을 골랐습니다. 책 나온 거 축하드리고 대박 나시고 네. 출판도 세계로 네, 해외까지 또 나가시기 네.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는요 다시 구자영 저자님을 모시고요. 네. 이번에는 책 이야기가 아닌 그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과 음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그 라디오 작가로 이렇게 방송 작가 생활을 오래 해오셨는데요. 라디오 작가를 어떻게 이렇게 좀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처음엔 그 팝 칼럼니스트로 정혜래 영시의 플랫폼이라는 프로그램에 매주 한 번씩 나가서 팝을 소개하는 그 해설하는 그런 걸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원래 작가는 송진아 씨라는 모래시계 쓴 작가였었는데 네. 그 사람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서 돌아오질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도 기억에 9월 5일이었는데 그 첫 8월 말이 되는데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네. PD가 저한테 작가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작가를 우연찮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글을 못 쓴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별명이 젓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잘 집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골라낸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잘 골라낸대요. 나중에 네. 알았는데 저걸 하더라고. 생긴 게 작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가 피를 받으셔서 한번 해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하자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 라디오가 굉장히 그 참 방송이라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정신세계나 이 일상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정말 그 방송만 제대로 돼도 3만 달러 금세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오히려 정치권이 아니라 방송하는 사람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방송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을 못 만드나, 그것도 네. 궁금했었고 등등 해서 하게 네. 됐습니다. 네. 아, 그래서 방송 작가로 올해 24년을 꼬박 했어요. 네.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별이 빛나는 밤에. 네. 네. 근데 그때 또 이것만 하신 건 아니시고요. 송승헌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도 함께 집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은 KBS하고 MBC가 그 라이벌 시간대고 네. 라이벌 프로였었는데, 그걸 제가 한 3년을 동시에 네.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그 라디오 국장들이 그래 뭐 젊었을 때 벌어야지 뭐 이러고 그냥 지금 같으면 꿈도 못 꾸죠. 지금 같으면 다른 방송 가는 것 자체도 막는데 네. 어쨌든 그땐 약간 시골스러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그땐 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제 원고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그때 가장 독보적이셨던 거 아닌가요? 제가 이게 모자를 벗으면 조명기구로 변하는데 네. 그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머리카락 뽑아서 먹고 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만큼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셨던 거죠. 예. 이게 이문세라는 사람이 네. 그 재단꾼이잖아요. 순발력도 네, 네, 좋고. 네. 어느 날 그 자꾸 애드립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 괜히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문세라는 사람은 나랑 일하는 동안에는 단 한 글자도 애드립을 못하리라. 애드립을 하는 순간에 원고보다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그 괜히 잘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둘이서의 그 대결 같은 그 보이지 않는 그 긴장감이 예, 서로를 성장시켰던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대단하신 애꿎은 머리카락들이 네. 많이 죽어나갔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의 메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오시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들었던 별밤 작가님을 오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자님의 삶에서 음악을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네. 어렸을 때 비틀즈 레디비 들으면서 또 All for the Love of Girl 이런 거 들으면서 음악이 그 보이진 않는데 제 귀에 들려서 제 가슴을 움직이고 제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을 휘젓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또 어느 날 이렇게 포플라 나뭇가지에 바람이 불어가는데 여름에 그 우스소리를 내면서 그 나뭇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음악하고 저 바람, 보이지 않는 저 귀신 같은 것들을 두 가지는 뭔지 알고 죽자. 그 두 가지만큼은. 네. 그래서 이렇게 미친 듯이 음악을 들었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음악과 조우를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멋지십니다. 네. 저자님께 있어서 그 음악은 또 그런 의미로 다가오시는데요. 실제로 그리고 잠깐 제가 사적 하나만 더 붙여도 돼요? 네네. 그 바하가 그 연주한 바하가 작곡한 그 파이프 오르간 성당에서 그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고 김소희 씨 판소리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제가 그 술을 엄청 먹고 들어간 날이 있었는데 새벽에 4시, 5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었죠. 근데 그 두 개의 음악을 틀어놓고 자는데 여명이나 컨디션 뭐 이런 것보다 네. 더 좋게 술이 싹 깼어요. 그런데 음악의 힘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맑은 음악을 들으면은 그 안에 정말 정신이 센 음악을 들으면은 술이 물러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카타르시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잠깐 미국에 놀러 갔을 때 메트로폴리탄 거기에서 그 오페라를 들었는데요. 소프라노가 노래를 하는 그 메인 파트에서 네.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카타르시스가 이런 거구나 하고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 경험을 다시 한번 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그런 기억이 좀 남습니다. 네. 저자님께서는 또 이렇게 많은 활동을 또 하고 계신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음악을 하시잖아요. 싱어송라이터로 또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저자님의 곡을 제가 조금은 잘 몰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자님의 곡 어떤 곡 좀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신다 하는 곡 어떤 곡 있으신가요? 글쎄 그 제가 1990년대 연애를 했었어요. 연애를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정말 열렬히 한 4년을 쫓아다닌 네.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잘 안 됐는데 네. 근데 그분 그 여자분 때문에 음반 하나 만들었어요. 네. 난 너리란 노래 있는데 뭐 이렇게 네이버나 이렇게 들어가보면 난 너리라는 노래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노래는 좀 인터넷에서 알려졌어요. 약간 이렇게 이게 착잡하게 분위기 있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로 네. 그래서 그건 좀 알려줬고 그리고 뭐 그 97년도에 이제 제가 약간 인디적인 그런 저는 뭐 인디 생각은 한 건 아닌데 그런 분위기의 노래들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 좋아하시는 여자분 때문에 작곡하셨다는 그 음악 상당히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한 아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요. 궁금한 게 아니라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1절만. 저희가 또 기타를 준비를 또 해놨습니다. 네. 그 정말 4년을 제가 어떻게나 쫓아다녔는지요. 네. 그 대학로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대학로 예전에 그 안개가 많이 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고맙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많이 껴갖고 이게 파란 안개가 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 봉투에 저 안개를 담아서 그 여자한테 보내야지 그래갖고 안개 편지라는 시를 쓰기도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 무렵에 만든 노래인데요. 네. 1절만 할게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멋진 곡이네요. 네. 이게 그렇죠. 그분을 네. 생각하면서 네, 그러니까 난 널 음음음 이게요. 네. 그 이렇게 사랑할 때 이렇게 원하는 게 많잖아요. 네. 정말 야,
키스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못하고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여자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모 방송국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면 누군지 아시겠네요. 저자님 노래도 저희가 갑자기 청해드렸는데요. 잘 들었고요. 저희가 앞서서 영상에서 좀 잠깐 봤는데 그 저자님께서 이 책 출간하시기 전에 또 음악 에세이로 윈드를 또 출간을 하셨잖아요. 네. 네. 미국 이제 음악 여행을 다녀오신 다음에 소감으로 집필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미국 음악 여행이 저자님께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또 책을 집필을 하시게 된 건지. 미국을 가게 된 건 저 그 가요 음악 평론가를 하면서 가요 속에 들어가 있는 미국적인 요소가 있죠. 물론 유럽적인 요소도 있고 그렇지만 특히 미국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트로트 같은 경우는 일본적인 요소가 많고. 그래서 사실 그 한국 가요를 파고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적인 요소를 그 미국 가갖고 한번 봐야겠다. 왜 이것들이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스무 살 때 명동에 있는 르시랑스라는 음악 감상실에서 DJ를 했었어요. 그런데 네. 그때 왜 우리는 비틀즈를 듣기만 하나, 우리는 왜 엘튼 존을 듣기만 하나, 밥 딜런을 듣기만 하나 해서 우리도 우리 얘기를 저쪽에다 전해줘야지. 네. 그 밥 딜런이나 그 폴 맥카트니가 죽기 전에 한국 가수가 한 얘기를 들어야지. 그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한국의 팬의 입장에서만 살고 있나. 그게 무진장 저를 열받게 했어요. 그래갖고. 네.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 여행을. 네. 그래서 네. 그 가본 결과는 가서 뭐 링고스타 콘서트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은 음악을 너무 잘 활용하고 있었어요. 음악을 관광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라든가 그 열받는 것들을 그걸 그 음악이라는 출구를 통해서 많이 배출을 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사회의 그 건강성을 음악을 통해서 많이 유지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저희랑은 또 좀 저희가 본받고 싶은 그런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대중문화를 다루는 솜씨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혁명적인 요소를 활용을 해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걸 적절하게 너무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이제 싸이 강남 스타일을 계기로 네. 네, 그렇게 됐으면 하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싸이 네. 때문에 미국의 최근에 행위예술가, 전위예술가, 뭐 미술가 그 사람이 그 싸이 말춤을 갖고 세계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싸이 말춤을 갖고 패러디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좀 양상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거죠. 이 패러디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들이 활용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새로운 문화 시대를 분명히 싸이가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저자님께서는 제가 소개해 드릴 때 방송 작가, 시인, 또 소설가, 또 뭐 음악 감독, 싱어송라이터 정말 7개가 넘는 이런 다양한 타이틀을 보유를 하시고 계신데요. 그 저자님의 그런 그 왕성한 활동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원천이 어딘지 좀 궁금해요. 아 그게 글쎄요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많죠, 사실은. 갈 길도 멀고, 많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싸이를 알고서 쓰는 건 아니죠. 쓰면서 알게 되고, 쓰고 나서, 또, 아, 싸이가 이렇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통쾌함이 있죠. 통쾌함이 있고, 이 글 쓰는 여행이, 저는 글이 길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래서 글을 쓸 때, 어떤 길을 막 가는 것 같아요. 싸이가 저 앞에 서 있고 네. 저는 그 길을 막 간다고 생각을 해요. 싸이를 향해서. 네, 예. 그렇죠. 싸이는 하나의 그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마다의 가치가 있는데 예, 그래서 글의 여행이라는 거. 그래서 그 제가 발견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같이 공감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크고 작은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네. 많은 활동을 해오신 것 같고요. 정말 선생님의 그런 열정, 네. 네,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 저희가 조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들을 낭독을 통해서 선생님 책의 낭독을 통해서 좀 이어가고자 하고요. 먼저 제가 낭독을 한 이후에 선생님께 그 낭독을 청해 드리겠습니다. 네. 싸이는 또 이런 말도 했다. 이번 싸이 6가 발표하고 나서 5대 음원 사이트 올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부를 이 노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잘생기지도 늘씬하지도 또 나이도 많아서 어리지도 않은 저를 이렇게 지금 와서 뒤늦게 신인 가수로 만들어준 이 빌보드 차트를 최초로 딴 나라 말로 2위를 했지만 그동안 미국 활동하면서 합창을 못해 답답했고 쓸쓸했던 노래 이렇게 그리고 강남스타일이 시작됐다. 울컥하는 객석의 기쁨을 위해서 싸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싸이는 자신의 무대를 끝마치는 마지막 곡을 남기고 또 이런 말을 했다. 오늘 소중한 에너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진하게 잔상 남기기 위해 모두 함성 소리를 저에게 주세요. 객석의 함성이 하늘을 뒤덮었다. 코믹 힙합 로커 싸이의 노래는 쉰 세대와 젊은 세대를 잇고 또 강남과 강북을 잇는 결정적인 가교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싸이의 콘서트는 놀 줄 아는 사람들의 유쾌 발랄 상큼 신선 콘서트였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싸이라는 한 가수에 네.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가 그 이런 말을 했던 게 그 대학교 콘서트, 대학교 축제장이 행사장이었죠. 네, 이렇게 작은 이 행사장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싸이의 모습 네, 그렇죠. 엿볼 수 네. 있었습니다. 네. 그 여기 보면 싸이 우주선이란 그 항목이 있는데 싸이는 정말 그 자기의 육체까지도 벗어나서 정신까지도 벗어나서 극도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콘서트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제가 싸이라고 그래서 이게 시를 하나 쓴 게 있었는데 싸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결 너 싸이 그림자 세상에서 가장 높이 뛰어올라 너 싸이 늘 기도하게 한다 늘 축복하게 한다 늘 잊어버리게 한다 보이지 않는 당신 싸이의 신 이렇게 쓰니까 처음에는 이제 싸이 그림자고요 그 다음에 싸이 그 다음에 싸이의 신이 있어요 근데 첫 번에 이게 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결이라고 한 거는 시청 콘서트에서 싸이가 춤을 추는데 말춤을 추는데 문득 제가 그랬어요. 저 그 조명 아래 그 무대 바닥에는 싸이의 그림자가 춤추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따라서 그게 굉장히 싸한 느낌을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결은 싸이보다 더 부드럽게 그림자는 춤을 추고 있겠죠. 싸이를 따라서. 네. 근데 그림자가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이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그림자 같은 빛이 아닌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낭독 감사드립니다. 네. 저자님 마지막으로요.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요즘 그 싸이한테 미쳐갖고 저는 사실은 그 밥 딜런의 Like Rolling Stone이라는 노래를 때문에 제가 80년대 후반에 너무 그 라디오 일을 많이 하고 작가 일을 많이 해갖고 사람이 정말 피폐해졌어요. 그래갖고 그 너무 바쁜 게 나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Like Rolling Stone이라는 밥 딜런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지쳐갖고 정말 누워있다가 벌떡 네. 일어났어요. 그렇게 저를 일으켜 세운 노래가 Like Rolling Stone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4~5년 후에 강남 스타일이 저를 또 한 번 일으켜 세웠어요. 정말로. 두 곡은 정말 저한테 고마운 노래죠. 예. 그래서 당분간은 더 싸이한테 아마 미쳐 지낼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싸이의 또 매력을 볼 수 있는 저자님의 2탄. 2탄을 또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지금 객석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 것 같아요.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들 궁금하신 분들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작가님은 글 쓰실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소맥이 그래도 제일 생각해보니까 소맥의 그 은공을 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예. 그게 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 얘기가 다 저희 얘기로 궁금한 점 다 풀리셨다고 저희가 듣고요. 저희가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수요복호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댓글 이벤트에 당 선정되신 분들은요. 저희가 무대 왼편에 이벤트 테이블에 책 마련해놨으니까요. 받아가시고요. 또 오늘 여기서 저자님의 싸이 강남스타일 구매하실 분께도 이벤트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또 저자님의 사인회도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사인 받아가시고요. 저자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순서가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 수요부콘 되게 마음에 좀 드셨나요? 네. 그 뭐 저는 뭐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좋아하는 분들, 존경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뵙게 됐고 또 이렇게 우연한 만남이지만은 이렇게 말춤 네. 예. 네. 연인들도 뵙고 또 네. 혼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마련해 주신 뭐 원복 TV 분들 뭐 조철현 대표님이나 또 우리 이 책이 나오게 됐는데 연영호 실장님 또 홍덕선 후배 또 이상호 씨 그리고 다시 한번 이구영 대표님 그리고 김경배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책을 사랑하는 만 북스리브로와 인터넷 방송 온북TV가 함께하는 저희 수요일의 수요북콘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과 음악이 주는 감동에서 저희가 푹 빠져서 보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저희 수요북콘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